강동국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아, 임성윤 선수 첫 세트. 네, 꾸준하게 득점이 나오긴 했는데, 저 세트 좀 후반으로 갈수록 단타가 좀 나왔어요. 네. 네. 1점짜리 공격이 세 차례 있었고, 그세 차례 중에 강동원 선수는 바로 두 이닝 만에, 네, 9점을 만들어냈죠. 강동국 선수도 임성균 선수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내려 했지만 네, 키스에 그렇죠. 걸렸고요. 뒤돌리기 5 쿠션을 시도한 듯한데 네, 초구부터 우선 득점이 나오지 않은 강동원 선수. 네, 내공이 먼저 나오는 딱 타이밍의 두께의 사용이 필요했는데, 저 강동원 선수의 공격은 약간 두껍게 진행이 되면서 바로 목적구를 또 맞춰오고 말았습니다. 네. 임성균 선수 첫 세트에 좀 아쉬움이 남았을 텐데. 자, 지금 뱅크샷 시도 쉽지 않은 시도죠. 네. 아오, 자, 빨간 공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쿠션을 더 맞고 득점이 되는 라인은 에, 좀 어려움이 있죠. 좋은 두께 맞고 진입을 했는데도 네, 그럼에도 이 테이블 아. 위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게 만들어졌다고 보였는데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국 선수의 공격. 좁은 쪽으로 직접. 아, 오, 지금 힘이 있으면 한번더 기대를 네, 해볼 만하죠? 워낙 힘있게 출발했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끝까지 힘이 남아 있었던 덕분에 득점이 됩니다. 1세트에서도 한 차례 약간의 도움이 있었던 강동원 네. 선수고. 아, 지금도 당점이 정말 미세하게 아래쪽으로 좀더 내려가면서 딱3 쿠션 이후에 득점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와, 이 공이 또 이렇게 힘이 나옵니다. 자,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됐지만 행운의 힘이라기보다는 좀 힘에 그렇죠? 의해서 득점이 됐고요. 자, 횡단으로. 네. 네, 이렇게 또 연결을 시켜주네요. 네. 연속 득점, 점수 2대0. 얇은 두께에서, 네, 살짝 중심 약간 아래 당점이죠. 각도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좁혀내는 시도인데,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회전을 좀 줄인 상태에서 정확한 3쿠션, 옆돌리기. 자, 각도가, 네, 네. 정확하게 맞았네요. 석점 올립니다. 어, 제 생각보다는 두께 사용을 좀덜 했고요. 오히려 회전을 조금 더 이용을 했는데, 아, 강동원 선수 섬세하게 맞춰냈습니다. 네. 이번 이닝에서의 힘과 섬세함. 다시 한번 세밀함이 필요한. 자, 이번에는 두께 사용을 해주고 또 힘을 빼줬죠. 네. 네, 이번에도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4대0. 붙어 있는 공을 공략할 때는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좀 필요해요. 네. 조금만 빠르게 진입을 하면 원쿠션 이후에 내공이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네, 스트로크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흰 공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자, 지금 끌어주는 시도 같은데요. 네, 끌어서 뒤돌리기로. 네. 자, 장타를 먼저 보여줍니다. 점수 5대0. 일단 1세트 이 출발 초반만 해도 임성균 선수의 컨디션이 좀더 좋으려나 이렇게 기세가 만만치 않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강호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1세트 후반에 그런 모습을 강동원 선수가 보여줬고요. 네. 2세트는 초고를 또 놓쳤는데도 다시 또 장타로 시작이 되고 있는 강동원 선수. 어, 지금 원뱅크 시도예요.
아, 제네. 뱅크샷까지. 참 멀리 있는 목적구를 지금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면서 네.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닝에만 7점 만들면서 점수 7대 0이 됐고요. 뒤에는 빨간 공, 네, 정확한 두께. 완벽한 넣어치기 득점이 나왔네요. 네. 여기서 휘어지면서 또 진행을 해야만 빠져나가지가 않죠. 자, 이 정도의 이 점수라면 임상근 선수에게 좀 압박이 될수 있는데요. 네, 좀 충분히 그런 점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비껴치기. 약간 휘어지면서 포쿠션. 자, 흰공 뒤로. 네, 좋다. 좋습니다. 네. 강동공 선수 8점. 2이닝에서 8점을 올립니다. 지금 흐름에 올라탔어요. 네. 지금 딱 그림 그리는 대로 득점이 되고 있는 강동 선수죠. 지금 그리고 득점 이후에 또 옆돌리기로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얀 공 위치를 어느 쪽에 갖다 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두툼하게 시도를 했고요. 아래쪽으로, 네, 가까이, 네, 배치를 시켰네요. 그죠? 네, 옆돌리기 득점 쉽게 가져갔고. 완벽하게 포지션 플레이를 하려다가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확실한 득점과 그리고 목적구들을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임성균 선수. 지금 배치는 썩 좋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리버스로. 자, 길게 들어오면서 득점이 네, 네. 완벽하게 만들어냈네요. 자, 두 번째 이닝 만에 10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퍼펙트 큐를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아, 지금 5점이나 남아있기 네. 때문에 좀 미리 뭐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강동 선수 오늘 뭐 컨디션으로 봐서는 충분히 또 가능합니다. 배치가 조금 도움이 돼야죠. 네, 자, 점수 차가 10점 차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얀 공보다는 지금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을 선택을 할 걸로 보여지네요. 네.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할 것 같은데, 일단 결정은 했는데 조금 더 살펴봅니다. 타임아웃 요청했고요. 반대쪽으로, 네, 시선이 가 있죠. 결정을 바꾸나요? 앞돌리기 짧게를 이제 왼손으로, 반대손으로 시도를 해야 되니까, 아, 네, 네. 시도하지 않고, 원뱅크 시도합니다. 자, 와, 네. 코너에 맞고 진입이 됐는데, 네. 아, 충돌이 흰공. 났어요, 네. 일단 이첫 번째 키스를 피할 때또 기대감이 확 올라갔는데요. 네. 사실 지금 각도는 좀긴 쪽으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네. 네.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면 저 충돌 타이밍이 빠져나가, 아,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 네. 첫 번째 키스부터 있었군요. 고민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네, 딱 걸리는 진행이 되면서 퍼펙트 큐는 네, 다음에 봐야겠는데요. 네. 임상균 선수 대회전 첫 득점 올리고요.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 처리도 좋았고요. 대회전 자신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원뱅크 걸어치기 네,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좀 신중을 기해 봅니다. 멀리 있는 노란 공을 이용해서 앞돌리기 짧게도 있는데요. 워낙 멀리 있고 자, 뭐, 한 점짜리가 쉽지가 않은 배치다 보니까 2점짜리 공략을 합니다. 타임아웃 요청했지만 결정은 그대로 뱅크샷으로. 약간 휘어지고, 네.
적용시킵니다. 뱅크샷 들어가면서 석점 올리고요. 이제 7점 차. 아,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휘어지는, 네. 지금 이첫 번째, 두 번째로 딱 이동하는, 네, 쿠션의 각도가 워낙 좋았어요. 네, 네. 잘 만들어낸 뱅크샷이었습니다. 점수 차가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데 임성근 선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득점을 해주는 게 사실 네.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세워서. 자, 좀 더. 아. 아, 내려오면 네. 득점이 될수 있었는데. 빨간 공에 밖으로. 원투 쿠션 이외에 다시 단축으로 내려오는 각도가 조금 더 만들어졌네요. 회전을 조금, 역회전을 사용을 좀더 해줬어도 되고요. 뭐, 좀 네. 더 얇은 두께로 진입을 해도 좋았을 텐데, 득점이 안 되는 라인으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동공 선수의 공격. 와, 와, 자, 헐크샷이 오늘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뒤돌리기 선택 아이가 이 어려운 공을 이렇게 파워로 해결을 하는. 아, 이번엔 뭐 넘치지도 않았고요. 네. 딱 득점이 될 만큼 힘 사용이 됐네요. 그리고 다음 배치. 단연 뱅크샷으로 가야겠죠. 지금은 짧은 각으로 직접 노리는 시도예요. 와. 네. 자, 또한 번의 헐크샷으로. 와, 이렇게 빠른 뱅크샷. 이렇게 시원하게 시도한 이유는 네. 혹시나 일목적구 맞았을 때 빠져나가지 말라고, 네, 아주 빠르게 시도를 하는 거죠. 아, 빠져나갈 틈이 없이. 뭐 총알 같은 샷이 나왔고요. 네, 거의 총을 쏜 듯한 속도와 힘으로 빠져나갈 틈 없이 뱅크샷 제압을 했습니다. 두 공이 완벽하게, 양쪽으로 흩어지는 정말 시원한 득점이네요.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를 끌어서 대회전. 자, 자, 하얀 공이 다음에. 이제 버티고 있는데. 네, 비켜줘야죠. 올라오는데, 아, 오, 와, 좋습니다. 자, 이제 2세트 세트포인트. 바로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아, 지금 같은 이렇게 파워를 써도 힘이 전혀 모자람이 없는. 네. 이렇게 딱 하얀 공이 또 절묘하게 딱 득점이 되게끔 또 비껴주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되돌아오는 뱅크샷. 네, 네. 완벽하게 또 세트 마무리까지. 아, 강동원 선수 너무나 좋은 지금 또 2세트 경기를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게, 세포인트 바로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잠시 자세를 풀고, 네. 다시 신중하게. 두 번째 이닝에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퍼펙트 큐가 나올 걸좀 예측을 했었던 그런 또 네. 공격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뭐 네. 10점 다음에 바로 5점으로 이렇게 세트를 마무리 지어주네요. 그렇습니다. 강동욱 선수가 시원한 이 득점으로 2세트까지 가져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